사이즈 맞네요. 어떠니? 마음에 들어? 이걸로 하죠. 신고 갈 거야? 네. 아, 그리고 저 이건 두고 가도 되죠? 아, 예, 그럼요. 가자. 왜? 잠깐만요. 건아, 너 정말 안 일어날래? 아침마다 이 난리를 쳐야겠니? 진짜 지겨워, 지겹다, 응? 빨리빨리 안 할래? 이 자식이 쓰고 있잖아. 아, 아니야, 나 다 썼어. 너도 빨리빨리 먹고 가. 네, 왜 서요? 그 아침부터 왜 이 난리야? 예, 아침부터 지겨워 죽겠어요 아주. 그러나 그거 빨리빨리 좀 해, 지각이다. 아, 집이 좁아 터져서 그런지 더 더운 것 같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내 외숙모 짜증이 늘었다고? 응, 꼭 나한테 그러는 건 아닌데 꼭 나 들으라는 것 같아. 당연히 너한테 그러는 거지. 어이구, 객식구가 얼마나 스트레스인데. 객식구가 뭐야? 뭐긴 뭐냐, 남이란 소리지. 넌 말투가 왜 그러냐? 할머니 손에 자라서 그렇다. 왜? 넌 엄마가 안 데려가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가끔 화는 나지. 아, 우리 카페에도 삼촌 집에 살던 애가 있었는데 수모가 엄청 짜증내더래. 근데 하루는 수업 마치고 집에 가보니까 싹 이사를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너도 조심해. 야, 우리 외삼촌은 안 그러거든? 수업 마치고 집에 가보니까 싹 이사를 가버렸다나. 들어가시죠. 혹시. 그러니까 너도 조심해. 설마. 아니구나. 내 몇 번이야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 건데 이거네. 어? 한 방에 끝내야지. 나 이거 뭐야? 뭐래? 집중을 해야 돼. 집중을. 자, 정신 집중, 정신을 또 하반신 마비. 그렇지. 자, 정신을 또 하사불성. 정신을 또. 꼬마야, 옆집 사니? 네. 아주 잘했다. 그래. 자, 됐다. 어? 안 받아? 잘 먹겠습니다. 어? 오냐? 어? 자. 잘했어. 다녀왔습니다. 그 뭐니?
옆집 아저씨가 줬어요. 아, 야, 남이 뭐 준다고 해서 덥석덥석 받지 마라. 거지도 아니고. 네. 부모가 안 키워서 티난다는 말도라. 외숙모가 그런 소리 들어야겠어? 뼈 빠지게 키워준 공도 없이. 네. 진짜 이상한 아저씨야. 왜 이런 건 줘갖고. 야, 마셔. 아이고. 야, 이거 옷이 좀 크네. 세탁기 돌리고 있으니까 두세 시간 되면 마를 거야. 앉아. 야, 그리고 다 그 녀석이 뭘 오줌 하나 쌌다고 그렇게 우우냐. 아저씨! 어우, 성격 있네. 나 참. 어? 어? 너 웃었어? 울다가 웃으면 똥꼬에 피나? 피래 피. 응? 털이여 털. 응? 꼬르륵 맞아 꼭 양파 넣지 말아요. 이 녀석 봐라, 양파가 몸에 얼마나 좋은 건데. 오호. 자. 남이 주는 거 덥석덥석 받아 먹지 말랬는데 거지처럼. 뭐? 누가? 엄마가? 아니요. 외숙모가요. 외숙모? 저 외삼촌네에서 살아요. 우리 엄마가 하루만 봐달라고 맡기고 가서 5년째 소식이 없대요. 아빠는 원래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엄마가 언젠가는 꼭 데리러 올 거예요. 넌 뻐꾸기구나. 난 기러기인데. 네? 어때? 양파 샌드위치 맛있지? 네, 뭐 그럭저럭. 뭐? 그럭저럭? 요 녀석이? 아, 맞다. 운동화는요?
아차! 집에 아무도 없으면 열쇠 경비실에 맡긴다고 몇 번 말했어? 경비 아저씨가 안 계셔서 친구 집에 갔어요. 아니, 신발은 그게 뭐야? 그게 학교에서 잃어버렸어요. 엊그제 산 신발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니? 내가 못 산다. 어쩌다 잃어버렸는데?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그만해. 아우, 건이 녀석은 왜 딱 아직 안 들어와? 자, 들어가시오. 네. 잘 잡았어, 그래. 오냐? 털이요, 털. 응? 넌 뻐꾸기구나. 난 기러기인데. 뻐꾸기? 내가 왜? 직접 둥지를 만들지 않고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아 기르게 한다? 참, 이 아저씨가. 아저씨는 기러기라고 했나? 기러기? 아하! 기러기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어? 기러기 아저씨, 운동화 빨아주셔서 고맙습니다. 903호 이동재. 아저씨? 차, 어른들이 다 거기서 거기지. 괜찮긴 뭐가 괜찮냐? 아니야, 좋은 아저씨야. 야, 우리 카페에 뚝 너 같은 애가 있었거든? 동네에서 오다가 다 만난 아저씨인데 처음엔 되게 잘해줬어. 근데 나중엔 앵벌이 시키더래. 앵벌이가 뭐야? 뭐긴 뭐냐? 지하철 같은 데서 거지처럼 동냥질 다니는 거지. 야, 이 아저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네가 어떻게 하냐? 우리 카페에. 야, 김유희, 너 그 카페 좀 탈퇴해. 너 점점 이상해지는 거 알아? 야, 유유상종 몰라? 우리같이 버려진 애들 마음 누가 알겠어? 뭐? 버려진 애들이라니? 보아하니, 조만간 너네 외삼촌한테도 쫓겨날 것 같은데. 그럼 그 아저씨네 집에 가면 되겠네. 야, 김유희! 진짜 못 당기 집에. 이게 뭐할까? 같은 나라 가자. 같은 나라. 따라 오기나 해. 알았어, 알았어. 어? 건이 형? 아휴, 건이 녀석 정말. 동재야, 동재야. 네. 넌 학원비 갖다 줬어? 네. 왜 그래? 아, 건이가 학원에 안 갔대요. 아니, 학원비도 안 내고. 뭐야? 아, 거봐요. 돈 좀 더 들어도, 어? 그 대치동에 있는 좋은 학원 보내자니까. 또 그 소리. 아니, 건이 초등학교 친구들은 다 그쪽 학원에 갔는데, 우리 건이만. 아유, 당장 옆집 남자만 해도 봐요. 애랑 애 엄마 유학까지 시키잖아. 아니, 요즘 우리나라 교육이... 그만두지 못해? 그래, 내가 능력 없는 남자라서 그래. 미안해!
거니 너? 왜요? 너 이리 와봐. 아, 봐요! 이 녀석이 이런 걸 아들이라고 그래! 아, 말로 해요. 말로 해요. 망 까지면 세고 들어가야지. 19, 20, 21, 22, 23, 24, 25. 누구세요? 아저씨? 아이고, 이 양반 무슨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어 그래? 그 애들 교육이 뭐라고 혼자 남아서. 나 가볼 테니 너도 어서 들어가거라. 네, 고맙습니다. 진짜 많이 마셨나 봐. 어떡하지? 아저씨, 그럼 푹 주무세요. 전 가볼게요. 우리 아들.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많이 사랑한다. 우리 아들. 너무한 우리 아들. 아빠. 오빠.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라며? 아, 네. 얘다 받아라. 우와, 이거 무슨 게임이에요? 아, 전 됐어요. 응? 그 은이 형이 그렇게 무섭냐? 무섭다기보다 예전엔 친했는데 중학생 되고 나서 좀 이상해졌어요. 건이 형 컴퓨터에 손대면 진짜 난리 나요. 우와. 여기 있다. 이제부터 게임을 하고 싶으면 여기 와서 해라. 네. 하지만 2시간 이상은 안 돼. 오케이? 네. 저 아저씨, 저 부탁이 있는데요. 뭔데? 저 아저씨가 제 친구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친구? 그게 외숙모한테 친구네 집에서 놀다 왔다고 하면 다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래 임마. 나랑 오늘부터 친구 먹자. 진짜요? 진짜 친구예요? 자, 손바닥 펴봐. 가만 있어. 자, 이게
이게 우리 집 비밀번호.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샌드위치 만들어 먹어볼까? 네! 그래, 친구! 이제 904호는 언제든 갈 수 있는 내 비밀의 방이다. 유인은 계속 나와 아저씨 사이를 비웃지만 사실은 질투하는 거다. 그 버려진 아이들의 모임 같은 이상한 카페엔 아저씨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유이도 우리 비밀의 방에 초대할까? 이따 아저씨한테 물어봐야지. 옆집 거라고요? 그래, 급하게 출장 간다네. 뭐가 그리 급하게 가는지 그거 하나 정리를 못해. 얼마나요? 모르겠다. 꽤 걸리나 봐. 공짜 우유 한참 먹게 생겼다. 동재야, 이거 하나 먹어. 네. 나쁜 아저씨, 말도 안 하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전화를 했으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보세요? 오랜만이네요. 요즘은 학원 안 빼먹지? 예. 그 아빠가 얘기하는데 똑바로 앉지 못해? 아, 뭐요? 너 이놈 자식, 이제. 그 이따 학원 먹을 때 같이 먹지? 빨리 해놓고 돈 발굴해야죠. 그래야 이 식구 다 먹고 살죠. 당신 정말? 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아니, 자기만 힘들어? 저야 이제껏 애를 키웠어, 뭐를 했어. 아니, 자기 몸 하나 건사하면서 애 하나.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왜요? 나도 할 만큼 했다고요! 아, 진짜. 집안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네. 야! 너 오락중이 어딜 가! 아! 진짜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아저씨, 외숙모 오늘 되게 화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화낸 적은 없었는데 외삼촌이랑 무슨 일 있었나 봐요. 자냐? 아까 낮에 너네 엄마한테도 전화 왔나 보더라. 근데 너 데려갈 수 없나 보더라. 너도 참 꿀꿀한 인생이다. 난 뭐 너 여기 있던 말든 상관없는데 우리 엄만 더 못 참을 것 같아요. 아저씨 차네. 아저씨, 엄마가 나 완전히 버렸나 봐요. 나 외삼촌네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고아원은 정말 싫은데. 아저씨, 언제 와요?
열렸네. 왜 내 옷을 전부 꺼내놓고. 우리 엄만 더 못 참을 것 같아요. 어, 깜짝이야. 아우, 얘 기척도 없이 언제 왔어. 아유, 내 정신 좀 봐. 내가 문을 열어놨나 보다. 가서 손 닦고 고구마 먹어. 얘 동재야, 가서 고구마 먹으라니까. 배수모, 저 버리는 거예요? 어? 아, 동재야! 보아하니 조만간 너네 외삼촌한테도 쫓겨날 것 같은데 그럼 그 아저씨네 집에 가면 되겠네. 아저씨, 유이 말이 맞았어요. 나 쫓겨나요. 동지야, 난 미국 가서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살 거다. 동지야, 너 내 아들 할래? 나랑 미국 같이 가서 살까? 네? 진짜요? 꿈이잖아. 난 또 버려졌다. 동재야, 동재야. 나흘이나 그러고 있었으니 완전히 탈진한 모양이에요. 동재야, 정신이 드니? 어. 아, 이 녀석. 아우, 이 나쁜 녀석. 배송모. 동재야, 정신 들어? 나 알아보겠어? 외삼촌. 그 이 녀석아. 알아, 외숙모 그냥 옷 정리하던 거였어. 네 새 옷이야. 외숙모가 너한테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러는 건 말이야, 그냥 다 그런 거야. 다른 엄마들도 화나면 다 그래. 네. 동재야,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널 내쫓진 않아. 너도 우리 가족이잖니? 그리고 이거 네 엄마가 보내준 거야. 입어볼래? 입어봐.
문제야. 엄마가 가끔 전화했었어. 형편이 나아지면 너 데려가려던 것도 맞아. 근데 형편이 더 안 좋아지는 모양이더라. 엄마가 미워요. 네 통장이다. 너 입학할 때 엄마가 보내준 거야. 학용품도 사고 옷도 사 입히라고 조금씩 붙인 모양이더라. 이제부터 네가 관리해. 갖고 싶은 것도 사고. 동재야, 재활용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 어, 동재야! 동재야! 이제 괜찮냐?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도 내 생명의 은인이잖니. 미안하다. 갑자기 출장에 잡혀서 말 못했다. 그동안 전 쫓겨날 뻔했다고요. 에이, 그건 아니지. 네가 착각한 거라며. 하여간요? 알았어. 이따가 내가 양파 팍팍 썰어서 맛있는 샌드위치 만들어줄게. 화 풀어. 어? 에휴. 동치야, 뭐해? 빨리 와. 네. 11월까지는 하나도 안 넣으셨네? 야, 니네 엄마 지게 고생하셨나 보다. 350만 원? 와, 진짜 많다! 너 이걸로 뭐 할래? 컴퓨터나 하나 사! 나 엄마 만나러 갈래. 뭐? 엄마 만나러 가는데 쓸 거야. 야, 괜히 만나서 실망하지 말고 그냥 있어. 우리 카페에도 너같이. 유희야, 너도 그런 카페 드나들지 말고 엄마 한번 만나러 가봐. 야, 이동재! 네가 먼저 나한테 이르라 저르라야! 유희야. 남 상관 말고 네 걱정이나 해. 너희 엄마도 재혼하면 끝이야! 야, 우리 엄마는 재혼 같은 거 안 해! 나 데려간댔단 말이야! 그래! 너 잘났다, 이 바보야! 뭐? 재혼? 우리 엄마를 뭘로 보고? 내일까지 못 가면 돼? 내일까지 모르고 들렸다. 뭐 장난치냐? 장난치냐고! 야, 잠깐 미안해! 돈 좀 갖고 다녀라. 어? 건이 형? 아니야! 권이 형이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어? 아직 수업 중일 텐데? 권이 너? 아니 도대체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어? 아유, 이 녀석아. 말을 해, 말을. 말을 해야 알 거 아냐? 놔요! 뭐 말만 하면 알아? 그냥 다 꼴 보기 싫어! 니 이리 와봐! 아휴, 속상하다, 속상해, 정말. 내 너하고 말을 하느니 차라리. 됐어, 임마. 네 방에 가. 형, 괜찮아? 엄마, 내가 갈게.
녀석, 이 녀석을 정말 치, 아, 낫지. 아, 진짜. 어? 양파가 엄청 매워요. 울고 싶으면은 그냥 울면 되지. 그게 무슨 짓이냐. 건이 형 때문에 외삼촌하고 외숙모가 많이 속상한데 내 생각만 할 수 없잖아요. 철 좀 늦게 들지. 너무 빨리 들었다 우리 동재. 네? 동재야. 아저씨가 엄마한테 데려다 줄까? 네? 부산까지 가야 하는데요? 가지 뭐. 내일 아침에 떠날까? 진짜요? 와! 그렇게 좋아? 네. 동지야. 네? 엄마 만나면 뭐 하고 싶어? 아. 일단 이거 먼저 보여드리고. 오, 수학 경시대에서 우수상. 야, 엄마가 되게 좋아하시겠다. 그리고 천천히 데리러 오라고 말할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고요. 부담? 너 자꾸 너처럼 말할래? 징그럽게? 응? 네? 징그럽게? 징그럽게? 아저씨 많이 왔어요? 많이 왔네.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 음성 안내를 종료합니다. 다 왔어요? 그래, 다 왔다. 교환나, 아야, 니 몸을 왜 이리 떠노? 이쪽으로 들어와 안 그래? 아유, 아야, 주소는 맞는데 찾는 사람이 누구? 저, 엄만데요. 성함이 이경자 미자. 이경미. 아, 저 안쪽 차떼기 김씨 부부. 차떼기 김씨 부부. 김씨 부부. 그 아줌마 이름 같네. 뭐라고? 어메라고. 맞는 같네. 부부? 김씨 부부? 난 이씨인데. 이동재인데? 니는 어디서 왔나? 혼자 왔나?
야야! 야야! 야, 왜 이러나? 야! 아야! 야, 정신 좀 차려보고 그래! 야, 왜 이러나? 동재야! 야야! 남 상관 말고 네 걱정이나 해. 너희 엄마도 재혼하면 끝이야! 엄마도 재혼을 했구나. 차떼기 김씨의 부인이 됐구나. 그래서 나를 버린 거구나. 그래서 나를 데려가지 못하는 거구나. 트럭에 옷 싣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파는 장사 있지. 엄마가 하는 게 그거야. 한번 나가면은 보름 정도 있다 들어온다는구나. 그제 나갔으니까 한참은 걸릴 거야. 엄마 전화 보는데 한번 해볼래?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늘 고맙습니다. 건이 형 왔다. 외삼촌한테 말이라도 하고 가지 그랬니? 피곤할 텐데 가서 씻고 자거라. 네. 말 안 한 거 고맙게 생각한다. 내가 찾아서 좀 샀어. 꼭 갚을게. 아니야, 난 괜찮아. 근데 외숙모하고 외삼촌이 많이 걱정했어. 차, 걱정은 무슨. 형이 몰라서 그래. 외숙모하고 외삼촌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데 얼마나 많이 찾아다니고. 그거 다 쇼야. 형은 정말 못했어. 우리 엄마는 나를 버리고 가서 5년 동안 찾으러 오지도 않았단 말이야. 형은 바보 멍청이야. 아무것도 몰라. 야, 왜 울고 난리야? 야! 우리 엄마 재혼했더라. 그거 봐, 내가 가지 말라 그랬잖아. 그럼 이제 어떡해? 전화는 해볼 거야? 싫어. 절대 안 볼 거야. 죽을 때까지 미워할 거야.
샌드위치나 만들어 달랬더니 웬 아이스크림이에요? 동지야, 사람들이 왜 자꾸 화를 내는 줄 알아? 그건 밥을 안 먹으니까. 네? 밥은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거든. 단맛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대. 근데 지금 우리 집엔 밥이 없거든. 급한 대로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 거봐, 금방 효과가 나타나잖아. 괜히 갔나 봐요. 엄마가 결혼한 거 몰랐음. 더 좋았을 텐데. 엄마 재혼 때문에 널 데리러 못 온 건 아닐 거야. 네? 동지야, 어른들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해도 넌 아직 이해를 못할 거다. 하여튼 아저씨 말을 믿어. 응? 야, 엄마한테 전화했어? 그 얘기는 좀 그만해.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집 가서 놀자. 내 연주도 듣고. 됐거든. 왜? 많이 컸네 우리 아들. 더 잘생겨졌고 우유 대리점 아줌마가 인물도 훤하고 말도 똑부러지게 한다던데. 우리 동재 말 좀 해봐. 목소리 좀 듣자. 미안해 동재야. 미안해. 엄마가 더 잘못했어. 엄마가 무슨 할 말이 있겠니. 미안해. 미안해 동재야. 동재야. 이거 좀 신어봐. 이게 요즘 인기가 제일로 좋은 거래. 우리 동재 발 사이즈 210 맞지? 누가 이딴 거 사오래요? 왜 왔어요?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냥 가요. 엄마!
좀 먹어. 배고프잖아. 엄마, 정말 결혼했어요?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닌데 결혼하고 싶어. 우리 동지한테 그 얘기 해주고 싶어서 왔어. 근데 네가 싫다고 하면 안 할 거야. 지금 말 안 해도 되니까 많이 생각해보고 얘기해줘. 동재야, 엄마 그동안 아주 어렵게 살았어. 우리 동재가 엄마랑 살았으면 많이 힘들었을 거야. 외삼촌은 좋은 분이니까 안심하고 널 맡길 수가 있었어. 엄마가 결혼해도 우리 동재가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하면 꼭 데려올 거야. 언제든지 전화해. 엄마 전화야. 전화하면 엄마가 받아요? 다른 사람이 받지 않고? 그럼. 어제 샀어. 우리 동재랑 통화하려고. 여보세요? 엄마. 그래, 동재야. 엄마, 나 엄마 안 미워요. 미웠었는데 이제 안 미워요. 엄마, 나 뻑뻑이 아니죠? 뻑뻑이? 우리 동재가 왜?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엄마, 나 탐구에서 탈락했다. 신기하게도 이날 이후로 모든 게 다 잘 됐다. 외숙모는 가끔 화를 냈지만 괜찮다. 외숙모 말대로 다른 엄마들도 다 그러니까. 건이 형도 마음을 잡은 것 같다. 예전처럼 나한테 잘해준다. 무엇보다 좋은 건 엄마와 언제든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는 거다. 아 참, 나 오늘 시험 봤는데. 이제 난 하나도 안 외롭다. 아, 스트라이크! 자, 이번엔 정의 삼진!
공정! 동재야! 아하! 이리 와, 이리 와! 사진 속에서 봤지? 아저씨 아들이야. 어? 미국에서 어제 왔어. 인사해. 우와, 반갑다. 안녕? 나도 안녕. 동재야, 난 이제 기러기 아니다! 저도 뻐꾸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그런 게 있다! 동재야! 빨리빨리! 자, 야구들자! 타자! 투수! 자, 던지고! 펀스!